안녕하세요. 토토쌤의 일반 물리 길라잡이의 토토쌤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조금 더 이제 친밀하게 소통하며 일반 물리학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은 저는 물리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마쳤고 연구소와 또 대학 교수 경력을 거쳐서 현재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이 상당히 이제 투입 대비 아웃풋이 얻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10분 내외 간략한 그 강의를 준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어떤 대학 생활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본 강의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이익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히 함으로써 자연에서 배우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지혜를 응용해서 어떤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이제 풍요로워지는 그런 효과가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어떤 암기와 공식의 적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걸 어떤 다른 사회 현상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하고 또 그걸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함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식의 사용은 자제하도록 하고요. 개념을 설명하고 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기학 파트부터 시작할 텐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어떤 대학교에서 2학기 예, 첫 수업이 이제 전기와 자기, 전기 파트로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진도와 좀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그 전자기, 그 중에 이제 전기 파트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이제 전하와 그 쿨롬 힘에 대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하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잘 이제 일상 속에서 접하고 있는데 이 전기는 쉽게 말해서 어떤 전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는 이 전하가 이제 흘러가는 것을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과연 전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물질은 어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는 가운데 이제 핵이 주위에 가운데 있고 그 주위로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이그 기본적인 이런 그 원자의 모형으로부터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편의상 그두 가지 종류의 전하가 있습니다. 즉 플러스와 이제 마이너스. 이건 우리가 그 임의로 이렇게 정한 거고요. 그래서 원자 핵의 전하를 우리가 플러스로 정하면은 거기에 반대되는 종류의 전하를 마이너스로 이제 우리가 명명할 수 있겠죠. 그럼 전자의 전하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즉 원자 핵의 전하는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물질이 다 전하를 가지느냐? 그건 아니죠. 중성자 같으면 이제 그 이런 전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로 볼 수가 있고요. 크게는 그한네 가지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두 개의 서로 다른 종류가 있고요. 이걸 뭐 우리가 뭐 A와 B라고 명명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뭐딱두 가지 이진법으로 구분하시는 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전그 이런 전기력의 특징상 같은 전하는 서로 이제 밀어내는 힘, 즉 청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둘이 이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 또, 그럼 왜 그런 성질이 생기느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 자연이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중력, 마유인력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두물체 사이에 그 당겨내 힘만 존재하죠. 그래서 그 인력만 존재하는데, 이런 전기 힘은 그 청력과 인력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하나는 그 이러한 전하는 중간에 한번 생긴 이후로는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즉, 다른 물질로 이렇게 변환되면서 그 전하량이 항상 이제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전하의 합은 항상 어떤 닫힌 개에서 보존이 되는 일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런 이런 전하는 임의의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기본 전하의 배수만큼 만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자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영어는 이제 퀀타이즈 되어 있다. 그래서 뭐 뒤에 여러분들이 양자 역할을 배우겠지만, 자연계의 어떤 모든 에너지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그 불연속적인 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하도 가장 기본적으로 전자가 갖는 전하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이제 배수로 형태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쿨론 법칙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이러한 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한 어떤 법칙을 따른다는 것인데, 그 법칙이 바로 이제 쿨롬이 발견했다고 해서 이제 쿨롬 법칙으로 우리가 그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마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뉴턴이 그 발견한 법칙을 아시죠? 질량, 서로 다른 두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당기는데, 그 당기는 힘이 이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고 또이둘 사이의 질량에 이제 비례한다라는 게 뉴턴의 마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그 G, 마유인력 상수라고 하고, 그걸로서 이제 물체의 모든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는데, 비슷하게 쿨론 법칙도 서로 다른 두 전하를 가진 사이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각 전하의 양의 곱에 비례하고 또이 거리 사이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K라고 했을 때, 그 힘이 뭐 F는 뭐 K 곱하기 R 제곱분의 뭐 Q1, Q2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쿨론 법칙은 물리학 법칙 중에서 가장 이제 기본되는 법칙 중에 하나이고, 뉴턴의 법칙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그 전하에 해당한 양이, 질량에 해당한 양이 전하로 바뀌고, 거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다음에 그 비례 상수가 G에서 이제 K로 바뀐 그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비례 상수 K 값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 값이 이제 주어질 텐데, 그 값이 G 값보다는 상당히 큰 값이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K 값을 우리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입실론 제로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공기 중 혹은 진공에서의 유전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유전체를 다룰 때그 세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그 제가 이런 바둑알 두 개를 해서 이런 둘 사이에 이걸 전하 A, Q1, Q2로 봤을 때둘 사이 작용하는 힘은 이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바둑 알에 가진 전하량 Q1, Q2에 이제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이 구체적인 이 R 값이 뭐냐? 그럼 이 바둑 알의 중심으로부터 이 바둑 알의 중심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물리 현상을 기술할 때 항상 그 질점, 즉한 포인트로 우리가 기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둑 알의 위치를 한 점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바둑 알의 무게 중심 혹은 그 중심, 그 만약 그공 같은 쉐입이라면 공의 중심 값이 그 질점의 좌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모양이 뭐 중심이 아닌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라면은, 이걸 다시 이제 조금 더뭐 적분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의미하고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따라오셨을 텐데요. 그러면은 오늘 배운 개념을 가지고 간단한 문제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제는 알짜임이 0인 곳을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Q1과 Q2 이런 그두 전하가 있을 때이두 전하 사이 거리가 한 전하는 1클롬의 전하량을 가지고 이 전하량은 이제 6클롬의 전하량을 가집니다. 이둘 사이의 거리가 6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다 이제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떤 제3의 전하 Q3가 이 가운데 있을 때 이쪽에서부터 밀리는 청력을 받겠죠. 그다음 이쪽에서도 밀리는 청력을 받아서 두 청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점에서 그 힘이 동일하다면은 이제 멈출 수가,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지점을 이제 찾아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그 쿨롬 힘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죠? 같은 방향, 같은 전하라면 서로 이제 밀치는 방향, 그 다음에 다른 전하량이면 서로 이제 당기는 방향으로 주어지고요. 그 힘의 크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K 곱하기 이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 Q1, Q2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다고 했죠. 그 식을 쓰면은 그 힘이 같다는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이 거리를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답은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제첫 번째 그 전하와 그 쿨롬 힘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이 이제 저첫 유튜브 영상이라서 다소 이제 미흡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여러분들 피드백을 주시면은 수정해서 이제 보완하도록 해 나가면서 조금 더 이제 나은 강의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이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일반 물리학의 전 과정을 한번 다뤄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